좋아. 흰색, 검은색, 알로. 한우! 그 김병만 아저씨가 개콘에서 올린. 그렇지. 야이! 야이! 진짜! 야이! 16살! 그렇지! 1등을 했는데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대견한 겁니다. 1등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상품권은 꼭 나한테 좀 제 스스로 좀 저 뭐랄까요 좀 그걸 좀 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1등하거나 그러면 집사람이 와가지고 쏙 빼가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 구경도 못해요. 못하게 하세요 그럼. 예? 못하게 하시라고. 그게 안 됩니다. 저 집사람 부지 아시겠지만 아 어쨌든 마음이 고달 때문에 그냥. 외식 상품권 말고 이정원 아저씨가 준 돈도 있잖아요. 어? 무슨 돈? 탤런트 이정원 아저씨가 이정원 아저씨 돈을 줬어요? 저번에 이정원 아저씨랑 만났는데요. 이정원 아저씨가 아빠한테 돈을 주니까 아빠가 엄마를 보나 안 보나 주머니에 돈을 쏙 넣었어요. 저도 그때 봤는데요. 아빠가 그때도 진짜 행복한 모습으로 했었어요. 아, 나 지금 아니 이제. 아 이게 저기 그 이종원 씨가 요즘 드라마 때문에 바빠가지고 얼마 전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누구 지인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축의금을 내달라 그랬어요. 근데 오랫동안 못 보다가 오랜만에 만나 저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종원 씨가 먼저 와서 저한테 야 형님아 저번에 축의금 내서 고맙다 그러면서 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꽁돈같이. 저는 완전히 꽁돈 완전히 꽁돈 생긴 거죠. 근데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이게 딱 집어넣는데 그걸 지금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마음아. 아 근데 그 본인 돈이잖아요. 제 돈이죠. 아, 그것도 가져가요? 네? 사람이? 그것도 가져가요? 집사람이 알면은 그건 그럼 왜 그러지 집사람? 아니 기왕 이렇게 된 거 미리 마음아 야 오늘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돈 또 저 해야 되니까 그 돈으로 우리 저희 지종원 씨 줄 돈 오늘 밥이나 먹자. 미리 너 오늘 뭐 먹고 싶어?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요. 아니 난 복지리요. 복지리? 밥에 두 군데 가야 되잖아. 복지리 알았어요. 오늘 맛있는 거. 야 뭐야 이거 복지리. 성아. 아까 외식 상품권 받을 때 왜 하필이면 왜 마음이 아파가 왜 줄어 아니 그게 아니 그렇지 아 믿음이 형이 왜 아빠가 주장 말도 안 했는데 왜 줬을까요? 그래요. 그게 궁금해요. 자, 저 정훈이 왜 쳤어요? 정훈, 네? 성훈이 얘기하는데? 저번에 있잖아요. 손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않았고요. 아니 제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성훈이가 계속 손을 드는 거예요. 네. 왜 그냥 궁금하고 막 하고 싶고 막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성훈이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예, 그래서 방송에 방해되는 얘기들이 좀 많아서 다 그래서, 나가서 그랬죠. 그래서 때렸어요? 얘를? 아니 때리진 않고 성훈아 자꾸 이렇게 손들면 안 돼요. 성훈아 이랬는데 여기 엉덩이였구만. 여기 엉덩이였구만. 아니. 이 소리에 성훈아, 애들이 성훈아 여기 엉덩이였구만. 이 소리에 애들이 때리는 거라서 아니야 괜찮아요. 손 드는 게 뭐 성훈이 그래. 표정은 지금 되게 억울한 표정인데요. 그럼 맞았는데 뭐 시어근 왜 손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데 돈 뺏어가는 건 도둑이에요. 도둑이야. 성훈아 돈 뺏어가는 건 도둑이야. 가족인데 왜 뺏어. 맞아.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나랑 놀자가 누굽니까? 나랑 놀자. 네? 현숙은 아니에요, 혹시? 윤서 같은데? 아닌가? 현숙은? 맞아. 현숙은 엄마랑 뭐하고 노는데요? 그게요. 저는요. 정말 엄마랑 있으면 진짜 신나거든요. 왜냐하면요. 엄마가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아빠는 너무 무서워서. 형이 엄마랑 뭐 할 때 그렇게? 뭐하고 놀아요, 엄마하고? 태권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공항놀이예요. 아, 공항놀이요? 공항? 네. 현수가 비행기를 무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잔뜩 진열해 놓고 저보고 어떤 거 탈래요? 뭐 갈아타세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하면서 계속 비행기를 태워줘요. 벌써 비행기 그렇게 많이 태워줘요. 그리고 자기가 관장님이라면서 저한테 태권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근데요, 현수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따로 있는데 혹시 알아? 뭐야? 목욕! 그렇지. 저는 이제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막 피곤한데 네. 사실 같이 놀아주는 거 현선 신났겠지만 저는 조금 피곤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서랑 씻겨주고 막 목욕하고 그럴 때 현서 볼 때가 엄만 그때 피로가 싹 풀려. 현서는 엄마는 현서군이랑 노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네. 왜요? 왜냐면요. 엄마가 열심히 날 낳았잖아요. 그래서요.